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 소개받은 김동엽입니다. 오늘 뭐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더 넘어가고 그래서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잘 집중해서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역 영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영어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죠. 요거를 제가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무역, 이라고 하면은 혹시 해외 직구 해보신 분 계세요? 계시겠죠? 그렇죠? 저도 해봤어요. 저도 해봤고 만약에 해외 직구를 안 해봤다라고 하더라도요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해보신 경험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국내에서 거래하는 게 해외로 좀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해외에 있는 어떤 뭐 온라인 마켓이라든지 이쪽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우리가 이걸 수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물품을 내보내는 경우를 수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수출입이라고 하고요. 뭐 넓은 의미에서는 이게 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국내에서 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거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범위만 조금 넓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국내에서 온라인 마켓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물품도 배송도 받고 물품 도착한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죠. 내가 주문한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제대로 왔으면은 문제 없는 거고 잘못된 물품이 배송됐다라고 한다면 컴플레인을 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에서는요, 뭐 따로 기준을 삼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끼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배송에 대해서 뭐 환불받고 싶다, 아니면 교환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한국인만의 기준이 삼아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이 아니라 외국 사람하고 하게 되면요, 기준은요 한국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외국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지가 애매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역 영어에서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련의 거래 프로세스에 각 기준점을 하나씩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준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하나씩을 다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송은 어떻게 되고, 대금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규칙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영어로 배우는 게 무역 영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무역 영어 시간에는 교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역 자체에 대한 기본 이론을 배우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좀 두꺼운 책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거래 기준점들 있죠? 요것들을 하나는 큰 걸 배우실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 기본 이론서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좀 출제가 됐었어요. 한 세 문제, 네 문제 이런 식으로. 우리 40문제에서는 사실 비율은 얼마 안 되죠. 근데 최근에는요, 그 비율이 올해 시험 기준으로 해서 한 문제 혹은 0문제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이 기준들 있잖아요. 규칙들.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중요시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영어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스타일로 나올까요? 우리 뭐 토익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영어 내신 수업 다 받아보셨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보셨고 그러면 영어책을 처음 딱 보시면은 뭐 문법에 대한 설명도 있고 다른 설명이 있고 그 각 챕터별로 본문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본문을 우리가 영어로 나와 있는 거를 한국말로 다 한 번씩 수업 시간에 배우시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단어는 밑줄도 쳐놓고, 다 해석도 하시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그 본문 내용이 순서가 바뀌어 나온다라거나, 아니면 뭐 단어가 바뀌어 나온다라거나, 동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시제가 좀 바뀌어 나온다라거나,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가 됐잖아요? 우리 무역 영어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요 규칙들, 내용들을요, 영어로 배우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글까지 같이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배우시고 실제 시험에서는 그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틀린 문제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조금 이제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면 틀린 그림 찾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않고 책에 나와 있는 것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뭐 번외로 나오는 문제들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60점 평균이죠. 합격 그 기준이. 거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숫자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고 무용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요. 한 85점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 점수를 갖고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85점을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하더라도요. 이게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어느 부분은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도 있고 옆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된다라든지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떨어지고 또 내가 공부하다가 하기 싫은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스킵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한 60점 초반, 중반 정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은 그렇게 획득을 하시게 됩니다. 전 근데 이제 과락률 같은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무용영어가 매년 그래요. 회계학의 과락률이 1이고 무용영어가 2위고 이렇게 되는데 무용영어의 과락률도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우리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뭐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8월, 9월에 진행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내년 초 혹은 올해 말 정도 되면 이제 문제풀이를 하세요. 근데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그 문제풀이 과정을 들어갈 때까지 복습을 안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한 두 달, 세 달 열심히 해서 이론을 머릿속에 넣어놨던 게 다 날아가 버리고 내년 초에 네 과목을 전부 다 다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배우신 다음에 뭐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내용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래야지만 내년에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돼요. 없으세요? 어쨌든 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영어 내신 같은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우리 수업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암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내용 이해에 좀 중점을 두시고요. 이게 학원 수업은요. 사실은 내가 어느 부분이 중요한 거고 저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아가시는 수업이에요. 실제로 공부를 해서 내 머릿속에 놓는 거는 공부 시간을 따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